헤이든 님이 오늘 박주민 의원 나오시냐고. 예. 잠시 뒤에 박주민 의원이 나오셔서 을지로위원회 활동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생각입니다. 네, 지금 채팅방에는 조국 전 장관 문제,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조국 전 장관이 출마하는 것이 어떠냐라는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얘기를 많이 해주시고 계십니다. 어제 김민겸 의원이 저희 방송에 나오셔갖고 아마 가끔 보는 모양이에요. 그래갖고 조국 전 장관이 이번에 무소의 뿔처럼 명예회복을 위해서 출마하는 문제를 상당히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발언을 했습니다. 김의겸 의원이. 아마 제 생각에도 어제 김의겸 의원 얘기를 들어봤을 때는 출마할 것 같아요. 이번 총선에서요. 명예회복을 위해서. 또 서울대 징계위원회에서 이번에 또 안타까운 일도 당했는데요. 그래서 그러니까 국민들의 심판을 받겠다 이거죠. 검찰의 이 무지막지한 탄압과 희생의 검찰 탄압에 이 문제를 국민들께 얘기를 하고 호소하겠다. 근데 박지원 전 장관이 얘기했던 뭐 관악 그쪽은 아니라고 공식적으로 부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 형태의 출마를 고민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도 아마 지금 채팅방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써주고 계십니다. 한번 진지하게 여러분들이 한번 의견을 모아주셔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얘기가 좀 길어졌습니다. 제 옆에 우리 김종욱 박사님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국전장과 출마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뭐 어차피 이제 재판이라는 지금 상황이 있고 그다음에 네. 정치라는 선거라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예. 뭐 일단 기본적으로 본인이 아직까지 뭐 무조건적인 네. 원칙에 입각해서 선거에 나오고 안 나오고는 본인의 판단의 문제인 건데 네. 이제 그건 이제 조국 전 장관 개인 입장인 거고요. 민주당 입장에서 이것이 어떻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윤석열 정부의 전횡을 막기 위해서는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적어도 좀 과반수 이상의 압도적 승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네. 절차적인 과제가 있는 상황에서 네. 조국 전 장관의 출마가 어떤 영향을 끼칠지에 대해서는 매우 정무적인 판단, 아. 그다음에 국민 여론의 판단들을 우리가 충분히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 어떤 아직까지 아무런 조국 네. 전 장관 스스로가 출마하겠다, 않겠다라고 이렇게 결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들이 이것 관련된 논평을 하는 건 오히려 뭐랄까요? 제가 볼 땐 더 사태 자체를 갖다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김민경 의원 전언에 따르면은 민주당으로는 출마할 것 같지가 않아요. 예. 이제 그러면 제가 볼 때 이제 그럼 예를 들면 민주당하고도 경쟁을 해야 되는 거죠. 어떤 이제 그게 제일 큰 문제인 거죠. 선거법 뭐 개정사항을 보겠다 그러는 것 같은데 예. 다른 형태의 뭐. 아니 왜냐하면 거기다 민주당이 후보를 안 낼 수는 없는 거잖아요. 또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지금은. 네.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볼 땐 다른 언론도 마찬가지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 안 하는 게 좋아요. 실제로는 그래요? 언론이 계속 들이대겠지만 마이크를 예를 들면 그럼 또 내부가 또 둘로 갈라진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민당 내부도 아 그래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친명 뭐 비명 갈라지는 상황에 또 예를 들면 조국 전 장관 출마 네. 해야 되니 말아야 되니 갈라지는 건 적점 분열 양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타겟을 명확히 해야 된다. 그러나 조국 전 장관 부분은 지금 그 당시는 몰랐습니다만 그 당시에도 뭐 조국 찬반 집회가 네. 우리는 물론 첫 추동 집회로 많이 갔지만 그러나 지금의 검찰 정권의 이 포악성과 이 무도함 이런 걸 봤을 때는 조국 전 장관의 출마가 결국 검찰 윤석열 정권과의 정면 승부를 택하는 이런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국민의 심판을 받는. 그러니까 제가 왜 그러냐면 내년 총선거를 갖다가 예를 들면 조국 전 장관을 중심으로 선거할 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죠. 그죠. 지금 민생 파탄, 국민 생명의 안전을 지키지 않는 문제. 네.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 국가와 같은 전횡들이 벌어지고 있는 총체적인 상황에 맞서서 민주당이 어떤 모습으로 국민들에게 다가갈 것인가라고 하는 초폭발적인 판단을 해야 된다. 네. 그 속에 조국 전 장관의 출마 문제가 배치될 수 있는 거겠습니다만 이게 전면으로 부각됐을 때 소위 전체 국민들이 이것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를 우리가 다시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좀 지금 우리 김종욱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정무적으로 아주 좀 디테일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복잡합니다. 저도 이렇게 쉽게 왜냐하면 이런 말 하면 댓글에 너 수박이냐 막. 그러니까 저는 예를 들면 저기는 명징해요. 서울대학교의 이번 파면 결정은 매우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어떤 점에서 제가 알기로는 예. 그러니까 지금 뭐 세 가지 징계 사유가 있었는데 네. 나머지는 다 무죄였고 네. 하나가 이제 그 조민 씨가
소위 장학금 받았다고 하는 600만 원 받았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 문제가 청탁금지법으로 걸려있는 1심에서 판결이 난 건데 네. 서울대가 지금까지 660명 정도가 그 징계비 올라왔다는 거예요. 한 명도 징계 안 했대요. 그래요. 근데 예를 들면 600만 원이라고 하는 거 받은 1심에서 다툼의 여지가 매우 많은 상황인데 예를 들면 그것이 예를 들면 1심이었기 때문에 2심이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또 1심과 동일한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파면을 해야 된다는 논리는 기존의 징계가 결정했던 상황 자체가 다 예를 들면 거짓말처럼 다 폐기하고 새로운 전례를 만든 거잖아요. 서울대가. 그건 제가 볼 때는 정치적인 판단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 해왔다면 상관없어요. 네. 이렇게 안 해오다가 그러니까 이건 파면이 하나도 없다는 게 징계가 없다는 거예요. 네. 징계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딸이 600만 원을 받았다고 다툼의 여지가 상당히 있는 상황의 사안을 가지고 그럼 지금까지 고위급 공무원 자식들 장학금 받았으면 그렇지. 그럼 다 파면이에요? 다 파면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우 정치적인 판단을 한 것 같다. 서울대가 더 시간이 가기 전에 조국 전 장관을 제가 볼 때 꼬리를 끊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근데 뭐 지금 다시 또 좀 재심 신청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변호사 말에 의하면 복권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충분히 얘기하니까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러니까 2심 결정될 때까지 좀 기다려달라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왜냐하면 왜냐하면 1심, 2심은 판결을 받는 거고 이제 대법원이야 이제 2심 판결 사항에 대해서 법리 검토만 하는 거기 그렇죠. 때문에. 그래서 이제 2심까지 가보자. 그리고 왜냐하면 다툼의 여지가 너무 많고 또 600만 원이라는 돈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무슨 다른 무슨 뭐 몰래 받은 것도 아니고 딸이 장학금으로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 돈을 그러니까 장학금을 줬다고 얘기하는 부산 의전원에 있는 그 노 교수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아직 판결을 안 내리고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2심 판결을 기다려야 된다고. 네. 거기는 그렇게 판결하고 있는데 여기는 예를 들면 이렇게 판단한다면 형평성도 안 맞겠다. 이런 거는 예를 들면 나서서 싸워줄 수 있는 측면이 있는데 조국 전 장관 출마 문제 같은 경우는 매우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리기 어렵다. 근데 이제 그 뭐 우리 김종국 법사님 뭐 저보다 더 잘 아시지만 과거에 이제 멸문지하를 당했잖아요. 역적든. 네네. 싸그리 3대까지 쳤습니까? 아예 그 당시에는. 아니 그런 거 없었습니다. 3대까지는 아닙니까? 아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되게 조선 사회를 되게 미개한 사회로 보는 이 잘못된 역사관이 있는데요. 멸문지화라고 하는 개념이 없었어요. 그건 예를 들면 큰 사화 같은 게 벌어져서 있을 때 이런 거지. 일반적으로 양형이 벌어질 때 사형을 내릴 때도 그 왕이다 확인을 하는 상황인데 사약을 내릴 때도.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거 말씀하신 것처럼 따지면 조민씨로 따지면 할머니, 그렇지. 부모. 지금 아직까지 본인은 어떻게 될지 아직 기소기간이 뭐 남아있으니까요. 3개월 정도 남아있다고 얘기하는데 조민 씨까지 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이제 3대를 갖다가 검찰이 다 거는 거고요. 제가 볼 때는 전례가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제가 볼 때 그 사유가 그러니까 지금 검찰이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뭐든지 인신을 구속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손발을 잡아들려고 그래요. 이건 네. 자기들 스스로가 법치를 어기는 거예요. 헌법을 예. 어기는 거고. 매번 다 아시겠습니다만 무죄 추정의 원칙 때문에 불구속 수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법의 무죄 추정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는 불구속 수사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모든 개인은 최종심이 날 때까지 무죄이기 때문에 방어권을 행사해야 돼요. 네. 방어권을 행사하는데 감옥에 가 있으면 방어권 행사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데 이건 뭐가 나오거든 정치적인 문제는 다 검찰이 구속 수사를 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반인권적인 이게 검찰 행태인 거죠. 제가 이제 그런 조선시대까지 들먹이면서 네. 얘기한 이유는 과연 조국 전 장관의 범죄 혐의가 부인의 범죄 혐의가 뭐 제가 법률적 용어를 쓰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이렇게 딸까지 그리고 조국 전 장관의 생계를 서울대학에서도 파면시킬 만큼 아니 좋다 이거예요. 당시 언론에서 워낙 퍼부었으니까 뭐 상당히 국민 정서에 반하는 뭐 그러한 부분이 뭐 없었다고 우리는 부정하진 못하겠습니다. 네. 그러나 그 정도까지의 이게 범죄냐 이것이. 진짜 뭐 문제가 있었다면 제 생각엔 좀 뭐 법률가는 아닙니다만은 네. 그냥 뭐 뭡니까 그렇게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은 뭐 예를 들면 뭐 벌금이라든가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었느냐 벌금형 정도 만약에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까지 징역을 살리고. 학교에서 잘라버리고 완전히 온 집안을 이 사회에 살 수 없을 정도로 만드는 이거는 진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왕조시대 때보다 네. 더 악랄하고 말이죠. 극악하고 인간으로서 향할 수 없는 이러한 압박과
맞습니다. 사실상 범죄가 아니냐라는 그러니까 측면에서는 이거의 죄 유무를 따지기 전에 네. 뭐 제가 봤을 때도 뭐 제 상식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죄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제 그 이전에는 많은 사람처럼 몰아붙였기 때문에 이런 예. 말 이런 말 한마디 하기도 어려웠었어요. 실제로는. 그런데 예. 지금은 상황이 좀 바뀐 측면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정경심 교수 같은 경우도 이제 예를 들면 표창장 위조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결론적으로. 근데 제가 표창장 위조했다고 이렇게 예를 들면 막 징역형 이렇게 세게 때리는 적이 없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근데 최근 그러니까 이제 2심 재판 이후에 제가 들어봤더니 부산대에서 최종적인 결과 보고서가 나왔다고 그래요. 그래요. 근데 이제 그 이후 나왔는데 이제 2심 이후에 나왔기 때문에 2심에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대법원도 2심에 있는 그 공소 내용만 가지고 판결했다고 얘기하는데 네. 내용이 뭐냐면 두 가지죠. 성적은 예. 아무 문제가 없었다. 조민 씨의 성적은 표창장과 무관하다라고 하는 부산대의 결과가 나왔다고 얘기해요. 네. 그럼 이제 이 문제는 제가 볼 때는 기존과 다른 양상이 네. 되는 건데 이제 하나 핵심은 뭐냐면 표창장인데요. 그러니까 부산대의 학칙에 의하면 가짜 서류를 제출하게 되면 예를 들면 학교를 예를 들면 그 입학을 갖다 취소할 수 있는 측면이 네. 분명히 있는 건데 이게 예를 들면 성적과 무관한데 이 표창장을 가짜로 얘기했다고 해서 소위 입학을 취소할 수 있을 만한 사안인가 예. 이 문제가 좀 걸리는 사안이 되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좀 바뀌었다. 그러니까 정보 내용이 바뀐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다툼의 여지가 충분하고 재판 과정에서 다른 방식의 결과가 나오게 된다면 저는 그런 내용들이 나왔을 때 조국 전 장관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정치적인 판단을 해도 늦지 않다. 아직 내년 4월까지 시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일단 모든 문제들은 재판과 연관된 문제 연동이 되기 때문에 예. 좀 빨랐다라는 느낌을 좀 들긴 합니다. 지금 저는 아까 제가 오시기 전에 네.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진짜 우리가 이렇게 민주주의가 파괴되고 한 국민의 인권과 자유가 파괴되고 그리고 우리 사회가 이렇게 멸망해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이런 걸 우리가 우리 시대에서 봐야 되느냐 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저는 그 안에 조국 전 장관의 문제도 난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한 인간의 인권과 자유와 네. 개인이 이렇게 검찰이라는 포항부도한 권력에 의해서 이렇게 네. 말살돼가는 과정들. 자, 이런 부분을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볼 것이라는 문제도 함께 있는데 하여튼 간에 네. 그래서 얘기하는 것이 지금 외교 문제 좀 이따 얘기를 하고요. 이 보조금에 대해서 이게 뭐 보조금 혁세의 누수가 만연되고 미래가 착취된다. 이런 얘기를 국무회의에서 얘기를 했어요. 이건 뭐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도 참 이게 이해가 안 가는 대목들이에요. 그러니까 상식적인 범주로 네. 대통령의 발언을 이해할 수가 없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네. 뭐 저희는 추정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는 건데 예. 하나는 이 말이 거칠어지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매우 흥분하고 있잖아요. 예. 그럼 야 이거 뭔가 일이 잘 안 풀리는 거 아닌가라는 것. 그러니까 이걸 돌파해야 되는 방식인데 네. 돌파가 정무적으로 안 되니까 대통령이 거룩한 발언을 하는 거 아닌가라는 판단이 들기도 하고. 뭔가 시민사회단체에 대해서 좀 뭐 파헤치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나오는 거군요 지금. 그게 아니라 이제 본인의 총체적인 이제 국정 운영 자체가 잘 안 된다라고 하는 판단들이 드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작년부터 계속 돌파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노조 두드러 깨고 시민단체 그렇죠. 두드러 깨면. 지지율이 올라갈 줄 알았는데 지금 딱 락에 걸려 있잖아요. 지금 올라가지 않는 상황이니까 60%의 벽을 못 깨는 거예요. 국정 부정치. 네. 그러니까 매우 본인 입장에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매우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렇군요. 왜냐하면 내년 4월 총선에서도 여수화대 국면이 되게 되면 본인은 그냥 대통령 임기 끝까지 거부권을 행사해야 되는 대통령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 그런 사유가 쌓이면 탄핵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그렇지. 아니 국회가 매번 소위 다수결 원칙에 근거해서 국민이 만들어준 의석수에 따라서 합법적인 방식으로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번번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이것도 법률적으로 있는 뭐 요건입니다만 그랬을 때 저는 국정 내년 이후에 윤 대통령의 어떤 그 말로라고 하는 건 네. 우리보다 뻔한 상황이다. 본인들도 알지 않겠습니까? 아, 그렇군요. 그다음에 거기다가 검찰들은 정치를 잘 모르죠, 실제로는.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MB 세력들이 거의 실무적인 것들 다 장악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이 사람들이 과거 MB 정권 같은 방식으로 저돌적인 방식으로 뚫어나가자라고 얘기했겠죠. 뭐 이동관 같은 경우 그렇죠. 언론 장악하고 이런 식인 거죠, 끊임없이. 초반에도 뭐 광우병 문제와 관련해서 돌파하려고 하다가 깨갱하는 바람에 맞아요. 이명박이 독도까지 방문하게 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된 얼마나 창피했겠습니까, 본인 스스로도. 그렇게 한일 관계 풀어내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는
갑자기 독도가 가지고 아니야라고 얘기할 정도의 상황이 됐으니 예, 예. 정부에서 이런 게 있거나 또 그렇다면 이게 결합된다면 아마 어떤 전략적 차원의 문제 제가 저번 주에 나와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언론 장악 문제나 시민사회 단체들에게 포괄적으로 어떤 부패 비리 세력으로 문제 제기하는 거나 노조 파괴하는 건 저는 보수층을 집결하고 중도층을 분리 분열하려고 하는 전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방법밖에 없지 않습니까? 본인의 어떤 국정운영 지지율이 50%가 넘지 않는 상황에서 내년에 이길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는 건 정치의 혐오감을 느끼게 해서 투표율을 최대로 낮추고 보수층을 최대한 결집하되 중도층을 분리시켜서 소위 영남 지역에서 완벽하게 장악을 하고 수도권에서 나눠먹는 방식을 통해서 본인들이 어떤 형태로든지 일당이 되려고 하는 전략을 추구할 거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좀 그런 차원의 전반적인 전략이 벌어지고 있는데 대통령이 이제 말이 거칠어졌다. 말이 거칠어졌다는 건 매우 스텝이 지금 빨라지고 있다. 그건 좋아서가 아니라 매우 위태롭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상황 자체가 이제 좀 대외전으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아주 긴박한 쌍방간의 싸움이 대외전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저는 오늘 답답하니까 이러한 거친 용어로 상식적으로 이해가 하지 않는 뭐 미래 착취다, 뭐 포퓰리즘의 먹잇감이 되고 있다. 이런 부정 형태, 부정 부패, 뭐 부정 비리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 이 내용이 그런 거잖아요. 400조 원의 국가 채무가 쌓였다 지난 정부에서만. 근데 2조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아까 2조는 2조고. 그러니까 두 개죠. 그러니까 노조와 시민 단체들의 부정 부패가 있고 지난 정부는 400조라는 부채를 쌓아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들었으니 경제가 안 좋은 게요. 제 문제가 아니에요. 전 정부 문제예요. 나 미치겠어. 이런 얘기 하는 거죠. 왜 내 이 인간들 때문에 이 사람들 때문에 내가 이래야 됩니까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납세자에 대한 사기 행위이고 미래 세대에 대한 착취 행위다. 제가 볼 때 오히려 전형적인 포퓰리스트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래요? 왜냐하면 제가 예를 들면 희대의 사기 행위와 희대의 착취 행위라는 나라를 말씀드릴게요. 미국, 중국, 일본, 프랑스, 이탈리아, 인도, 영국, 독일, 캐나다, 브라질, 스페인, 오스트레일리아, 싱가포르예요. 우리가 14위예요. 국가 부채가 늘어난 게. 미국 국가 부채가 31조입니다. 우리 돈은 3경이에요. 해석이 안 되는 돈인데 2020년 팬데믹으로만 4조 2천억 달러가 부채가 됐어요. 맞아요. 그럼 4천조예요. 네. 4천조. 우리 5년 동안 400조 올라갔다는 거잖아요. 뭐 미국 경제 볼륨이 크다고 하더라도 중국 14조, 일본 10조. 근데 달러입니다. 저기 원 아니에요. 프랑스 3조 1000억, 이탈리아 2조 9000억. 줄줄이 해서 우리가 저희 14위인데 7400억 달러예요. 그러면 앞에 있는 13개국에 있는 뭐 바이든부터 시작을 해서 시진핑, 그다음에 기시다, 그 친한 기시다. 다 예를 들면은 시대의 사기 행위이고 미래 세대 착취 행위를 했던 인간들이에요.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니까 답답한 거예요. 상식적으로라도 다퉈보자. 라고 하는 적어도 그러니까 시민사회에서 건전하게 토론할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을 던지면 제가 이해라도 하겠어요. 아니 그렇게 친하게 지내는 바이든 욕하고 그렇게 친하게 지내는 기시다 욕하는 거잖아요. 따지고 왜 니네들은 납세자에 대해서 사기 행위를 했어. 왜 미래세대의 돈을 갖다가 착취를 했어. 그러면 예를 들면 전화해야죠, 바이든한테. 너 왜 그랬어? 기시다한테 전화해. 너 왜 그랬어?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한테, 넌 그나마 낫더라. 14위니까. 이렇게 전화 통화해야 되는 게 상식이잖아요.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니까 본인 스스로가 뭐 반지성, 포퓰리스트는 나쁘다 얘기했었습니다. 본인이 반지성이고 본인이 전형적인 포퓰리스트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아니, 그 참모들은 뭐 하나? 이제는 참모들도 포기했나? 이 정도면? 아니, 이걸 누가 써주는 게 아니야? 자기가 그냥 얘기하는 거야, 그냥? 제가 볼 땐 본인이 써주기에 올라왔겠죠. 그러니까 본인이 오다가 올리겠죠. 아니야. 제가 모르겠습니다. 아래에서 올라올 때 참모들이 납세자에 대한 사기행위이고 미래세대에 대한 착취행위다라고 쓸 만한 참모들이 있을까요? 아, 그래요? 아니, 그렇게 쓰시겠습니까? 뭐, 저 이동관이 써주나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거기다가 또, 예를 들면 한동훈은 그 국회에 가서 20여 명의 범죄자가 있는 것처럼 낙인을 찍었더니 대통령은 더 나올 사람이 많은가 보다라고 농담을 하고 있는. 근데 김 박사님 보시기에는 이런 식의 그 아주 상식 이하에 아,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런 발언들을 계속 격해졌다는 거 아니에요? 계속 격해지겠네요. 안 되니까. 그렇죠. 30%의 지지율은 그냥 박스권에 계속 갇혀 있는 거고 60% 이상의 국민들은 너 싫어.
너 정말 싫어. 넌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어. 그런 걸 계속 공고하게 얘기한다 그러면은. 아니, 다 장악했습니다. 예를 들면 검찰, 경찰, 국정원, 감사원. 그 요번에 국정원도 일급, 7명 다 수습시켜놨던데요. 대기했던데요. 장악해놓고 나도. 다 장악했죠. 네. 이제 남아있는 게 언론입니다. 언론 장악. 언론 장악을 하게 되면 제가 또 대외전을 하겠다는 걸 자기 입장에서는 치고 나가겠다고 제가 또 윤 대통령 스스로 자기 입으로 나 이제 전쟁이야. 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죠. 국민과 전쟁하겠다는 거죠. 아니, 완전히. 전 정부에 대해서 사기행위, 착취행위라고 얘기할 정도인 거고, 그다음에 쓰레기 같은 인간이라는 게 노조와 소위 저기 시민단체라는 거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가. 그러면 전쟁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달리 무슨 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더 좋게 해석을 해줘야 됩니까? 전쟁 선언을 한 거예요, 제가 볼 때. 이 정도면. 시민사회와, 국민과의 전쟁을 선언한 거죠. 시민사회라는 건 국민이죠. 네, 국민과 전쟁을 선언한 거라고 얘기해주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죠. 잘 싸워주는 수밖에 없죠. 시민사회가 잘 싸워주는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우리 국가는 전쟁을 선택하지 않습니다만 적이 침범하면 끝까지 싸워요. 맞아요. 끝까지 싸웠어요. 제주도까지 싸워. 고려 때부터 오죽하면 몽고가 나중에 야 그만하자 이제. 니네 왜 이렇게 잘 싸우냐. 다른 나라 항복선언 다 받아냈지만 소위 고려만 항복선언을 못 받아냈죠. 그만큼 전쟁은 싫어하지만 전쟁을 벌이는 나라에 대해서는 끝까지 처절하게 36년을 일제와 싸웠습니다. 맞아요. 그런 나라 하나도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것도 군대를 만들어서 자국 군대를 만들어서 한번 싸움을 걸어보세요. 네. 그런데 말이죠. 중국과도 완전히 이게 뭡니까? 중국과도 싸우자는 거예요? 아, 중국과 싸우자는 얘기는 이미 뭐 아니 싱하이민 대사를 어떻게 보내려고 뭐 외교 용어까지 쓰던데 어제 김석기라는 사람은 보내라고 그러십시오. 아까 제가 볼 때는 싱하이민 대사도 실수한 건 사실이에요. 뭐 제가 볼 때 이제 각오하고 한 거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한중 관계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으로 갔고 특히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중국에게 건드리지 말아야 될 문제를 대통령이 우리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건드렸죠. 대만 해협 문제 건드렸죠.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미국이든 일본이든 많은 국가들은 힘에 의한 어떤 현상 변경 앞에다 꼭 답니다. 네. 일국 양제를 인정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중국과 대만은 하나의 국가이지만 두 개의 체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한다. 그러니까 우리도 한중 수교를 한 거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한중 수교가 될 수 없었죠. 될 수가 없었죠. 대만하고 수교를 끊었잖아요. 그렇지, 한중 수교 누가 했습니까, 그리고 자기들의 저기 노태우 대통령이 한 거니까 자기 당의 선배가 한중 관계와 한중 수교를 했는데 지금 거기랑 지금 싸우고 선배가 한 친구랑 지금 싸우고 있는 측면인 건데 그러니. 그러니까 일국 양제를 인정하지 않은 것 같으면서 소위 대만에 대한 힘에 의한 변경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 중국 입장에서 내정간섭으로 볼 수밖에 없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우리로 따지면 예를 들면 중국이 우리 독도 야, 문제를 건드린 거지. 일본이 독도 건들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난 잘 모르겠는데 누구 땅인지 서로 잘 알아서 잘 해봐라고 이해하거나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중국이 나오는 심해 분명 있긴 합니다만 네. 외교적으로는 예를 들면 이렇게 예를 들면 대사가 세게 얘기하는 사례가 없어요. 근데 이제 중국은 좀 세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네. 많이 있기는 하는데요. 싱대사의 얘기를 들어보면 야, 니를 그러지 마라. 우리 어차피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어느 정도 수준은. 그런 발언도 많이 놔뒀어요. 예, 예. 근데 이제 그 방식 자체가 그랬다는 거고 그 방식 자체가 뭐 그랬다는 건데 아니, 그래서 잠깐만 네. 그 방식이란 그럼 이재명 당대표가 그 멍석을 깔아준 거예요? 아니죠. 아니, 중국 대사가 부른 건데 무슨 뭐 멍석을 깔아줬겠어요. 그럼 왜 가냐고요? 아니 갈 수 있는 거지 그럼 안 가요? 그러면? 아니, 그런 얘기를 하는데 왜 이재명 대사는 이재명 대사래? 이재명 대표는 왜 한마디 얘기 안 했느냐고 지금 계속 그런 식 그러니까 내부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뭐 현장에서 뭐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 하는데요. 그걸 어떻게 얘기해? 제가 볼 땐 그거는 그런 파국을 하겠다는 거. 그러니까 왜 이재명 당대표가 중국을 만났겠습니까? 한국 정부가 중국이랑 거의 단절 상태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이 단절 상태 때문에 우리 경제가 지금 거의 무너지는 상황. 맞아요. 15개월 동안 무역 수지 적자가 나는데 그 적자의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한중 무역 문제이고 특히 맞아요. 반도체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내버려둬서는 우리 경제가 파탄날 수도 있다는 판단이 들기 때문에 야당도 국정의 소위 동반자로서 국정을 동반자로서 중국과 만나서 우리의 어떤 문제들을 제기하고 특히 이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이 투기 문제 같은 경우는 공동대응하자. 공동대응하는 문제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만나는 건 아니 당연한 거죠. 그거 안 만나는 게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국회 다수당 대표 아니에요? 그럼요. 만나는 국회 권력이지. 국회도 권력이죠. 또 현장에서 마찬가지인데 왜 그렇게 예를 들면 무식한 얘기를 하는데
내버려 두느냐라고 무식한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신대사 얘기가 상당히 일리가 있어요. 무례하다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얘기하는 게예요. 아, 국민의 국민의힘이 무례하다고 얘기하니 네. 무례한 건 이제 무식하기 때문에 나오는 거라고 대부분 통상적으로 얘기하니까 이제 그렇게 국민의힘은 얘기하는 건데 네. 그렇게 비판을 할 거면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서도 가만히 있는 게 맞는 거죠. 여기서 좀 싸우라고 그래요, 그럼. 아니, 그래서? 국민 여론의 상당수는 윤석열이 못하니까 이재명이 한 거야. 그런 얘기는 상당히 많아요. 아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잘한 거야, 제가 봤을 때. 왜냐하면 더 큰 문제는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라인들은 제가 볼 때는 말이 좀 또라이 같아요. 왜냐하면 많은 나라가 디커플링이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맞아요. 탈동조가 아니다. 중국과 관계만 완전히 끊는 게 아니다. 디리스킹이다. 특정 분야와 관련해서 중국이 과도하니 담을 더 높게 쌓겠다. 그래서 EU가 그렇게 입장을 결정을 했고 미국도 바이든이 이제는 중국과 해빙기가 올 거야라고 얘기했고 지금 미 국무부담에 어떤 국무장관이 라인들이 가고 있고 국무장관이 가고 있다고 얘기하고 국무장관이 가면 시진핑을 만날지도 모른다고 얘기하고 있고 일본의 기시다는 북한과 만나겠다고 얘기하는 상황에서 갑자기 우리만 티커플링이 맞아라고 얘기하는 상황. 이게 말이 되냐. 그래서 국회 다수당 대표가 만나서 우리 또 국민의 입장은 이렇지 않습니다. 라고 맞습니다. 얘기하는 게 중국과 관계에서 선린적으로 풀어나가는 중요한 외교 중에 하나죠. 맞습니다. 더 큰 문제는 대중국 무역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대아시아, 아세안 맞아요. 무역도 무너지고 있어요. 그게 더 커요. 지금. 근데 이건 누가 만들었냐? 문재인 정부 때 다 만들어놨던 거예요. 맞아요. 예를 들면 이제 또 이 동남아 국가들과의 새로운 부흥을 위해서 엄청난 외교적인 토대를 닦아놨고 네. 이걸 통해서 매우 많은 어떤 무역 흑자들을 만들었고 중국과 아세안의 무역 어떤 흑자를 통해서 우리가 코로나도 나름대로 예를 들면 잘 방어를 했었고 우리 경제가 상승하게 만들었던 측면이 있는 건데 중국이 무너지면서 소위 아세안까지 같이 무너지게 되고 그래요. 오히려 이 공급망은 깨지면서 중국과 아세안의 공급망이 강화되는 양상이 벌어지고 있고 그렇다면 우리가 예를 들면 미국과 일본과의 무역적 관계망이 훨씬 더 좋아져서 이익을 보느냐? 그것도 아닌 상황이라면 당연히 야당 당대표가 이런 리스크를 막기 위해서 디리스킹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재명 당대표가 디리스킹 해주면 그래 당신들 그렇게 해줘. 외교안보 라인이라면 고마워해. 당신들 이렇게 해주시고 그래. 그래야 우리가 예를 들면 협상력과 레버리지가 생깁니다라고 그럼, 얘기하는 게 맞는데 싫은 거죠 그냥 뭐 예를 들면 내부터 바보 같은 거 국민의 삶은 하나도 고민하지 않는 거죠. 그냥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거기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 방식만 있는 거죠. 미중 양국 교역 제일 많이 늘었다고요. 네? 그러니까 올 상반기 기간 동안에 16.2%가 증가했어요. 아니 저는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 의원 얘기 해야 된다고 봐요. 이런 상황에서는. 아니, 이제 가잖아요. 또 갔더니 또 간다고 또 난리들 치죠. 우리 민주당 그 국회의원 5명인가 중국 간다 그랬더니 야 갈라치기 아니야 이렇게 하고 있어. 아, 무슨 갈라치기예요? 가야지. 안 가는 게 이상한 거지. 참. 아, 하여튼 1년 동안 나라가 이렇게 대통령 한 명 잘못 뽑아갖고 나라가 이렇게까지 무너지고 있는 광경을 우리가 봐야 됩니까? 제가 하나 사례만 드릴게요. 2010년에 예정된 전쟁이라고 하는 책을 이제 미국 학자가 쓰는데 네. 2010년에 예를 들면 일본에 억류된 중국 어부랑 어부 몇 명을 돌려받기 위해서 갑자기 일본의 희귀금속 수출을 완전 중단해요, 중국이. 2011년도에 노벨상 위원회에서 반체제 인사를 갖다가 예. 상을 주니까 노르웨이 연어 구입을 완전 중단해요. 중국이 했던 겁니다. 중국이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2012년도 같은 경우도 소위 남중국해 암초 문제를 하고 필리핀하고 막 싸웠을 네. 때 바나나 검역 지연시켜가지고 바나나 다 썩게 만든 예. 근데 지금 이건 예를 들면 사소한 소비품 문제인 건데 더 중요한 문제는 반도체랑 2차 전지 문제예요. 글쎄 맞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중국이 예. 예를 들면 우리에게 수출 중단을 한다? 지금 중국이 우리에게 수출하는 게 한 2,800개 네. 정도라고 얘기하거든요. 예. 전 제가 볼 때는 네. 이렇게 가게 되면 네. 정말 답답합니다. 이상한 상황이 하여튼 간에 이 독재 정권에서도 볼 수 없었던 기이한 현상이 나타나고 저는 있다. 저는 뭐 신파시즘이라고 봐요. 아니, 그 무식이 영어로 뭐죠? 무식하다. 잘 모르겠는데 갑자기 무식하다? 갑자기 영어를 저 아니 저 그 앞에 좀 붙여줘서 멋있게 저 미국에서 유학하지도 않았는데 아니 멋있게 붙여주자고. 응? 어? 스튜피드 파시즘이라 그럴까? 그럼 어리석은 뭐 네오 스튜피드 파시즘 이 한국에서 나타나고 있다. 제가 다음 시간에 한번 좀 주조를 해서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우리 박 더 말씀드리 박주민 의원이 좀 기다리고 계셔.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할 거 없습니다 전혀. 네.
자, 우리 김종호 박사님 무삭제 오늘 여기서 정리하고요. 네, 박주민 의원님 제가 그 바로 옆에 지역구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아, 제가 은평이에요? 네, 은평 의뢰에서 살고 있어요. 아, 은평 가에 계신 분이 네오 스튜피드 파시즘. 네, 제가 하는 오늘 말을 안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 거 아닙니다. 알겠습니다.